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는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는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어라. 내가 그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스터 브레인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끝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겁이 납니까? 하나님은 약을 주셨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물이 너를 엄벌지 못하리라. 전천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 될 수 없다 그러지. 위대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스타로 만드셔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간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없어도 돈 가지고 이 세상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떠나가는데 돈 가지고 이 세상 못 삽니다. 돈 가지고 편안하게는 살 수 있지만 동그라미 평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살 때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 가지고 행복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평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 임금은 돈 가지고 왔어요. 세상 임금은 세상의 모든 권력 가지고 왔어요. 다 잠시 하고 지금 미리 준비해 놓은 마스터 브레인 짜가지고 세상 임금도 저 옛 뱀이 용이 돼서 전 세계를 지금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유황불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교회 망가뜨리고 성도 망가뜨리고 하나님 나라 못 가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의 말씀을 이것을 버리고 김만 당나귀 귀 돼가지고 걸어간다면 내 행실에는 빈
깡통입니다. 깡통. 하나님 말씀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금보다 귀한 말씀이 여기에 구약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행하고 오셔서 하나도 허실됨이 없이 행하고 오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헌신자 같이 여기고 갈 때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백향목을 그 레바논에서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짓는데 10년을 기울였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정말로 정태수 회장님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빌딩 가보니까 회장실이 그 나무 향기에 취할 정도로 정말로 향기가 너무나도 어디서 느낄 수 없는 것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지혜 있는 왕이 미련한 왕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 만들어 놓으면 쓰러집니다. 돈 많이 주면 쓰러집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많이 있으면 죽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그 다음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끝나고 와서 성전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헐어버리고 헤롯 왕이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다시 지어서 BC 20년에서 AD 26년 성전 마쳤습니다. 새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세워진 성전은 어떤 성전을 세워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헤롯 성전이 주전 20년, 주후 26년, 46년 성전 지었습니다. AD 26년에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주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내가 썩어집니다. 내가 녹아집니다. 내가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안 열리면 내가 내 아지꼬집 혈기 질투 여 속에서 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속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려면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도님들 많이 어렵죠? 더 어려우실 겁니다. 경제가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왜? 부자 만들어 놨더니만 유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다입니다. 땅입니다. 땅끝입니다. 대한민국이 해 뜨는 나라,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 남쪽 대한민국 하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총 주었는데
무엇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버렸잖아요. 이방신 섬겼잖아요. WCC 섬겼잖아요. 공산국가, 용의 계통, 짐승나라, 저 러시아, 소련에 가짜 목사 와서 진짜 목사 홀렸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들어가는데 카톨릭은 예수 없습니다. 다 잠시 세상 것으로 영광 받지만 마지막은 끝으리는 유황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기도 죽고 성도도 죽고 다 죽습니다. 나라가 이 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문 닫고 싶다. 말라기에서 성전문 닫고 싶다. 세례 요한까지 성전문 닫고 싶다. 너 바치는 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얼굴색 하나 안 변합니다.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사탄마귀에 연합하고 나서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뻔뻔스럽게 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저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저 프리메이션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너네 하나님 반쪽짜리 하나님은 놔두고 이제 우리 따라와라.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 잘 살게 만들 것이다. 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자. 우리가 돈 다 내놓을 테니까, 우리가 세계에 좋은 일 제일 많이 할 테니까 우리 따라서 모이자. 천하 만국의 영광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더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모르는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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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되는데, 파고 파고 파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데, 하나님 말씀 먹으면 먹을수록 굴성인 것이 단데,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 줄 것입니다. 나를 떠난 자에게는 안 줍니다. 그런데 저 프리메이션은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세계의 단일화 만들어서 대통령 하나, 언어 하나, 돈이 하나, 종교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다 만들어놓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종들이 글로 빠져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 만든다고 했는데 전쟁이 계속 터져갑니다. 지금부터 계속 터질 겁니다. 중동전쟁에서부터 계속 터져나갈 겁니다. 그 속에서 살 겁니다. 행복 있어요? 행복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 하지 맙시다. 정말로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빠 엄마 만나기 전에, 난자 정자 만나기 전에 하나님 구별해 주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많은데 나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 내 이름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장성시켜서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엄멀지 못하리라, 전천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만들어 주신 그 은혜 잊었습니까? 첫사랑 찾으십시오. 에베소 교회처럼 일곱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소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큰 교회보다도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순금등대 촛대에게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송아지가 울어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계시록 1장에 있는 그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하고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공중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마라나타로 기다려야 합니다. 도도끝이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알게 오시는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계시록 1장에 있는 그 말씀 생각 안 납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이 가서 세계의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 핵무기 전쟁 다 터질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이 삼층천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부 데리러 오시려고 우리 주님은 저 위에서 우리 있을 집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숫자만 차면 우리 주님 오셔요. 환난 오기 전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데리고 가셔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잡니다. 주님 앞에 합격 못 할까 봐 이 하나님의 말씀 걸머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렇게 편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탄마귀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신학교도 잠식어라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십자가도 흉물스럽다. 빨간 십자가 흉물스럽다. 예수님 보혈이 뭐냐? 그러면서 카톨릭은 지금 난도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새빨간 십자가가 대한민국을 부흥시켰는데 하얀 십자가로 변해버리고 언젠가 하얀 십자가 깨끗한 십자가 만들어놓고 예수 없는 십자가 만들어놓고 교회 안에 예수 없는 교회 만들어놓고 돈 타령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보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 안 하면 유황골에서 영원히 삽니다.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하는 그 고난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무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가장 쉬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을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너는 하지 마라. 너는 하지 마라. 팬티 한 장으로 만족하고 목회의 길을 가라. 하나님 안 죽입니다. 세상 임금이 좋아하는 돈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 패가망신당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것은 기가 열려지기를 위해서 합니다. 기가 막혔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그 귀가 막혔기 때문에 다 듣지 못합니다. 한 생명 때문에 이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생명이 귀가 열린 생명이 떨어지면 알곡됩니다. 백스코에서 마귀 잔치 했잖아요. 숨어서 하지. 백스코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유다인데 야곱인데 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 누가 지켜주고 있어요? 야벳이 지켜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잘나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야벳이 장대케 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영적으로 다 죽었잖아요. 캄캄한 흑암이 지금 와 있잖아요. 백스코에서 마귀잔치 할 때부터 경제가 내려앉아버렸어요. 아십니까? 목사님들 그거 싫어할 거예요. 거기 들어간 목사님들은 이 말 들으면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들으세요.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이민족 이제 하나님 거들도 보지 않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왔는데 대한민국만은 헐랑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는커녕 남 탓하고 있어요. 왜 끔찍듯이 남의 허물만 탓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감사하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귀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마귀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이방신도 구원이 있고 다 제각기 구원이 있잖아. 우리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같이 이렇게 우리 연합해서 이렇게 가자. 그건 마귀 소리잖아요. 달콤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 맙시다. 좀 했으면 거기서 나오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나와야 삽니다. 내가 살고 내 양떼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가 삽니다. 큰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큰 교회, 숫자 많은 교회, 돈 많은 교회 부럽지 않아요. 주님 돈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사랑하지 마라.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연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 따라가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쓰러졌어요. 원망했잖아요. 주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셨는데 지금도 통장에 돈 없으면 불안합니까? 다 내려놔도 주님이 이끌고 가신다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라 그랬어요. 한번 확 맡겨보시자고요. 완전히 몽땅 다 맡겨보자고요. 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보자고요.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곧 오십니다. 지금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보혈은 이미 2000년도에 보혈은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말씀입니다. 보혈과 말씀으로 가는데 이제 유다서까지 왔으면 목사 박사님들 세상의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박사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훤히 알아야 박사죠. 에? 세상 박사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어지럽게 하고 세상 것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치리하는데 벗어 던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사랑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이제 다시 정립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데리고 갈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알게 오신다 그랬어요. 알게 오신다. 계시록 1장에 다 알게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알게 오신다. 신부 대리로 환란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신부 대리로. 그러나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은 모르게 오십니다.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렇다면 알게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줬어요. 내가 온다, 언제 온다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말씀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우리는 기다리면서 마라나타가 내 신비 속에서 기다리면서 그 마음 속에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조마조마하면서 가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